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신년을 맞이해서 아주 짤막한 브이로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주유하기 편입니다. 뭐 주유하는 게 별거 아니고 전 세계 다 똑같은데 그걸 뭘로 찍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와가지고 약간 헛갈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뭔지 모르겠고 가솔린이라는 말이 안 써있으니까 저는 되게 헛갈렸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말레이시아 생활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주유하러 가보시죠. 이렇게 노란색이랑 보라색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경유고 어디가 휘발유죠? 요건 디젤인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이제 가솔린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그냥 그 숫자를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95번 95라고 부릅니다. 95번도 있고 97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유할 수 있는 기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97번, 95번 그리고 디젤이 있습니다. 디젤은 뭐 당연히 경유차 주유를 하는 거고 위에 97번, 95번은 휘발유인데 여기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부릅니다. 97번, 95번. 가격은 97번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급 휘발유인 셈이죠. 그래서 대개는 95번을 주유를 많이 합니다. 디젤 유로5의 리터당 단가는 2.28링깃입니다. 일반 휘발유 95번의 단가는 2.08링깃입니다. 역시 산유국이랑 한국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약간 신기한 게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고급 휘발유 말고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기계들은 뭐 보통 카드만 먹는 경우가 많고요. 캐시로 할 때는 저기 카운터에 가서 직원한테 현금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번이니까 5번에 뭐 20링깃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Insert Payment Car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카드를 먼저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Enter PIN 하고 말레이시아 카드는 비밀번호가 4자리가 아니고 6자리예요. 일단 금액 넣기 전에 먼저 카드 비밀번호부터 넣었고요. 카드가 억셉트 되면은 자 리무브 하고 이제 주유를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몇 리터나 주유할지는 선택을 안 했는데 바로 주유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 기계마다 다르긴 해요. 60링깃 되니까 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들려드리자면 이 차는 제 차가 아니고 제가 연휴 동안 쓰려고 렌트한 차량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프로톤사의 페르소나입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거의 새 차를 받았어요. 렌트 시작할 때가 3,500km 밖에 안 됐습니다. 차량 외부 구경만 한 바퀴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가 아주 쨍하니 예쁘죠? 쨍한 레드. 프로톤 로고입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유도 빵빵하게 했겠다. 저 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줌빨라기.